도착. 어? 오늘은 자동차 키 안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아반떼 AD고요. 배터리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를 이렇게 뽑고 넣어서 눌러주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. 이 안에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배터리는 CR2032 배터리입니다. 포장을 뜯어놨고요. 뽑고 새로운 배터리를 넣어주고 다시 드립을 빠지죠. 뭐 몇 분 안 걸려요. 안 걸리는데 그 차에 소리가 난다고 카센터를 간다던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경고음이 난다고 하면, 시동을 껐을 때 경고음이 난다고 하면은 스마트키 배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교체를 완료했으니까 차에 가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이상 시동을 껐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네, 만약에 계기판에 아무런 뭐 경고 표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을 껐을 때 무슨 소리가 경고음이 난다라고 하시면 이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나갔을 거라는 의심을 먼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시동을 껐을 때 아까 전처럼 경고음이 나오진 않고 조용하죠. 이상으로 아반떼 AD 배터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